가장 명확한 비전을 내세우시는 것 같고 또 토론회에서 보여준 그런 지식적인 부분들 그리고 합리적인 부분들에 관심이 가게 된 것 같아요. 개혁하겠다는 의지, 뭐 젊은 보수들 의견을 들어주겠다는 의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새로운 어떤 보수의 가치를 실현할 그런 후보는 유승민 후보가 아닌가. 저희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아주 정직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공약한 내용은 반드시 실천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요즘에 정치인들은 보면 전부 어떻게 자기만을 위한 그 정치를 하려고 그러는데 유승민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보수 중에서도 좀 합리적인 편이라고 생각해요. 한국의 진정한 보수를 많이 되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은데 힘을 보태드려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전진하는 모습 보여주시면 저희 젊은 보수 유권자들이 후보님 앞으로도 탄탄대로 걸을 수 있게 열심히 돕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정의가 승리합니다. 유승민 후보가 반드시 승리합니다. 옆을 보지 마시고 앞만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리고 젊은이들이 더더욱이 유 후보를 좋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 후보님 끝까지 힘내시기 바랍니다. 유승민 후보님 끝까지 완주하는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무너진 보수의 그런 자존심이라든가 이런 희망들을 발견했으면 좋겠다라는 응원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완주하셨으면 좋겠고 굿세어라 유승민.